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말을 전하면서 저 목사님이 천국을 보긴 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몹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에 믿어라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와닿아야 믿더라고요. 짧게 설명할게요. 저는 2010년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의 병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 어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통해서 변명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011년 11월 21일 날 그때 저의 몸은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위임 목사로 상당히 목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할 고민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 망가졌어요. 그 중에도 간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3주간 작정기도를 허락하셨고 그 3주간 작정기도를 저 나주에 있는 성좌산기도원이라고 그곳에서 가서 작정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그곳에 작정기도를 들어갔는데 2011년 11월 21일 날부터 하나님께서 회개기도를 시키시더니 2011년 12월 4일부터 영적인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저 혼자 보면은 여러분 누가 이걸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는 흔히 쉽게 말하면 입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입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다른 세계. 전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가운데 뚝 이래요. 뚝. 그러면 제 영이요. 딴 세상 가버려요. 딴 세상. 순식간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딴 세상 가버리면은 그 세상에서 마치 꿈을 꾸듯이 영화의 장면들을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모습을 주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처음에 그 기도원에 한 일곱, 여덟 명 밖에 안 모였는데 막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막 서로 연락을 해서 막 신비한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막 불러드리는데 나중에는 막 열 몇 명, 스물 몇 명, 나중에 몇십 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아멘 좀 해요. 물론 그 당시 그 기도원 원장님은 아주 일자무식한 시골 할머니였는데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저도 매년 집회를 몇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을 찾아갈 때요. 내가 천국을 보리라 지옥을 체험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세상적인 말로 아주 수준 낮은 목회자로 보이냐고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요, 수준 낮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영적인 은혜가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처음에는 이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요, 저도 이 세계를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방언이 불을 붙으니까 창자가 막 꼬이더라고요. 창자가 막 꼬여. 와빠빠 비빠빠 이터가는데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뚝! 이 뚝은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영적인 세계 딱 들어가면 누가 기다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다려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손 들어봐요. 이러면 다 고민을 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보셨어요. 아멘.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믿음으로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막 미국에서까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길어요? 수염이 났어요? 별별 사람 다 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요. 한번 웃어봐요. 한번 웃어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기다렸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바람 타듯이, 여러분 바람을 타요. 바람을, 선호공기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바람을 타는 것고, 어느 때는 큰 새 있죠, 새. 큰 새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바람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듯이 그렇게 제가 체험을 느끼지는 거고, 큰 새를 타고 이렇게 막 움직이듯이 이렇게 느끼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누구 만나기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는데 꿈에 여러분 자신이 보이던가요? 자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은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제가 사진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현실처럼 보는데도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여러 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아주 쉽게 책을 내어라. 누구든지 하룻밤에 읽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라. 받을 사람이 있다. 준비된 내 양들이 있다. 내 종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고 저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간이 다 망가져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이 망가지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하늘에 큰 불을 받았어요. 실제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불이요, 하나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그 불이 하늘에서 큰 불기둥으로 떨어지는데요, 저는 거기서 타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에 타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 간이 그 상태로 다 굳어버렸어. 아야, 아멘 좀 하라니까. 이러면 간증하면은 나도 저 목사님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도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들어요. 성경에 근거한 양념일 뿐이지 이건 100% 성경에, 저는 볼 때 100% 근거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 따라 조금 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하라? 취하고 나쁜 것은 없다. 제가 볼 때 제가 증거하는 가운데 나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때 그렇다면 그렇게 또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 12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열려지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참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셨어요. 혹시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라면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새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지만 저는 핵심적인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년, 3년 전에 우리 국민 건강 검진 그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다시 몸을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MRI 찍은 그 사진 있죠.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MRI 찍은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에 걸어놔놓고는 띄우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 사진을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사진을 쳐다봐요. 그 저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저 괜찮은데요? 아,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그 참 이상하대요. 왜 그럴까요? 벌써 간이 여러분 굳어버렸잖아요. 그 살 정확하게 말하면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이쪽은 아멘이 좀 적으시다. 그리 보입니까? 물론 피곤도 있고 아직도 약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한데 그때 불을 받으면서요. 간이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판정되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 주님이 서시려고. 주님이 자랑하려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님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요. 전 천국에서 아는 분도 만났고 특히 집을 많이 봤어요. 천국의 집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여러 번 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한마디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이 땅과 비슷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오염되어서 지금 타락하고 망가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영이 열린 사람들, 아니 성경이 근거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을 전혀 다른 세계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하우스고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땅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모든 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전부가 황금보석이야. 황금보석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못 봤던 그 아름답고 크고 작은 황금 보석으로요, 그렇게 수놓아졌는데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도 마치 최고의 황금풀로 심겨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물론 그 속에 생명력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는 말은 천국은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 좋은데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다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을 가면요, 이 땅의 신도시 같이 이런 아주 잘 조성이 되어진 그런 신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도시가 쫙 펼쳐지는데 끝없이 펼쳐져요.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일꾼같이, 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종같이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집을 다스리더라고요. 천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은요, 아주 큰 별장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별장은요, 아니 집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별장 같은 집인데 이 크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작과 끝이 안 보입니다. 조금 이해가 좀 덜 가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가면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한 예루살렘 성을 청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이게 2,400km라는 얘기예요. 큰 성이 있는데 몇 킬로요? 2,400km가 되는 그런 성이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 성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까지 다섯 번 왔다 갔다 해도 2,400km 안 되잖아, 그죠? 그래야 그래요. 이런 큰 성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만들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분 가운데 왕이란 신분이 있잖아요. 그 왕 밑에 신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신분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늘나라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들이 다 다르든지 크기가 다르고 광채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큰 왕궁이요, 마치 영국의 베르사유 궁전같이, 프랑스의 버킹 음궁전같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이해하십시오. 그런 큰 성이요, 하늘나라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째짠 분 아니에요. 하나님 통 적은 분이 아니에요. 이제 한 번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 한 번 열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열리더라고요. 잘 열려요. 이거는 뭐 그냥 시청각적으로 그냥 조금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지우세요. 너무 오래 나르면 영성이 이렇게 닫혀버려요. 우리 주님이 한 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아주 큰 왕궁이 쫙 펼쳐지는데 하늘나라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저것처럼 앞에 큰 정원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 정원이요 여러분, 천사들은 다 전문인이에요. 천사들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천사는 이 마이크를 세상적인 말로 수리한다 그러면 요 천사는 언제까지 요거 수리합니까? 이 천사는 처음부터 요거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는 언제까지 이 마이크를 수리할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천국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이 마이크를 수리하는 천사라면은 이 천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요것만 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신분이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왕궁이 펼쳐지는데 이 왕궁 안에 식물원과 동물원이 그대로 마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식물원 동물원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그걸 꾸며놨더라고요. 꾸며놓고 거기에 천사들이 뭘 하는지 그렇게 막 바쁘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우측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데 이 집은 굉장히 크고 넓은 집이죠. 수영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영장이 좀 축소해서 말하면요. 갈릴리 바다만 해. 놀리지도 않네. 안 가봤다, 안 가보신 분이 꽤 있으신가 봐요. 갈릴리 바다만 해요. 아니, 하늘나라에 수영장이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죽 죽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끌고 이 로비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왜 큰 왕궁이 한동이 지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한동이 지어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듯이 쫙 펼쳐지는 곳이에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보고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방문자라 그러더라고요. 방문자. 보니까 이 집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꾸 제가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하도 크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이게요. 들어가는데 막 전부 다 황금 보석을 해서 쫙 펼쳐지는데 신기한 것은 이 집에 관광지 같이 이렇게 관광 코스 같이 말을 하면은 상장 있지 않습니까? 상장. 이 상장이 아주 군데군데 큰 광채가 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에 아, 이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은 사람이라는 이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상장에요.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적혔는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고 광채가 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과거에 그 암흑의 교회 열심히 잘 다녔지. 그때 헌신 잘했지. 내가 그때 화장실 청소 남이 몰라줬지만 열심히 잘했지. 이런 것이 그 속에 신앙의 과거의 추억, 이 땅에 살면서 추억들이 확 떠오르면서 거기에 너무 감격하고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이 집을 방문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크게 왕궁이 지어진 곳에는 관광코스예요. 관광코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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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때 그래야 할 걸 나도 그때 그래야 할 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아쉬움.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걸 쫙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 내용이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가면은 더 깊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또 이끌고 한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큰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고. 황금 그랜드 피아노. 모양이 딱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황금 그랜드 피아노는 굉장히 커요. 크고 이 금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여주더니 어떤 한 천사가 사람같이 비슷하게 생긴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피아노 의자 위에 딱 앉아요.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몰려오는지 여러분 한 500명 정도 되는 천사들이요. 크고 작은 천사들이 막 온갖 악기를 다 들고 몰려드는 거야. 500명 정도 되는 천사예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 악기 가운데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예? 기타 로친가 뭐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그런 악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들이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의 작은 축소판이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쟤는 마귀로부터 나오지만은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DNA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500명이 모여가지고요 반주를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가 이러면 얼마나 죽겠어요만은 천국에는 희한한 건요 분명 제가 듣기에는 그 곡이야 그런데 가사가 아니야 마귀들이 아니야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분명히 그 곡인데 가사는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500명이나 모이는 천사들이 그 집에 와서 지금 연주를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김폴. 김폴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을 방문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순식간에 연주가 벌어지더라고요. 와, 얼마나 잘한 줄 몰라요. 천사들은 연주할 때요 인상쓰고 하는 천사 없어요 참 다 기쁨으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신나라고 막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요 어쩌면 연주를 그렇게 잘합니까 천사들이 레슨 받은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때 제가 이 집에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도 신분이 높으니까 행사가 많겠구나 무엇이 많아요? 행사가 많겠더라고요. 행사가. 여러분 하늘나라 계시록 22장 5절에 영토록 왕노릇 하는데 왕이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왕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업무가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업무 땀 흘리고 뭐 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그 집안에 500명이 넘는 천군 천사들이 연주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집에 살고 싶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안내를 받느냐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잠잘까요 안 잘까요? 목사님 천국 가면 잠잡니까? 침대가 있더라고요 침대 전 지금 잠 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잠 안 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거 제가 확실히 보지 않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침대가 있어요 이제 한쪽으로 또 들어가는데 여기 로비에서 연주한 장소에서 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걸 몰라요 그 감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아주 크고 멋있는 침대가 쫙 펼쳐지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 침대 위에 깔아난 뭐가 있습니까? 침대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불 그죠? 그걸 보는데요. 딱 제 느낌에 이게 구름 솜털 같아. 구름 솜털 같아.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는데 꼭 카스테라 같아. 카스테라. 순식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요. 아, 내가 저기 한번 누워보고 싶다. 누워보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간단하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자기가 행한 대로 상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 때 이만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모든 믿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날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 침대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멋있고 저 침대에 누우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번에는 뭘 보냐면은 천국의 옷장을 보이죠. 옷장.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옷 벗고 삽니까? 어디 거 삽니까? 예?
어디 거 살지요? 그건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는 어디 거 삽니다. 보세요. 옷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천사들이 이 황금 옷장을 이렇게 보고 가서 전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쫙 이렇게 열어주는데 보니까 내가 순식간에 제가요 쫙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딱 계산을 했는데 적어도 옷이 3,000벌은 되겠어. 몇 벌요? 3,000벌.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3,000벌의 옷이 그대로 있으면서 옷을 또 만들어. 누가? 천사들이 옷. 천사들이 밥만 먹고 옷만 만드는 천사가 있어요. 물론 천사들이 밥 먹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늘 그것만 하는 전문인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옷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입는 옷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옷장에는 어떤 옷이 걸렸냐면은 아주 신분이 높은 고위 관리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 쫙 걸려있는데요. 같은 옷이라도 천국에는 보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석의 실이 다 달라요. 이 신분이 높을수록요 옷도 브랜드 자체가 다른 거야. 하늘나라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맨 끝쯤 가니까 무슨 옷이 있느냐? 이집트 돌 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수영장 있다 그랬죠? 수영복도 있어요. 천국에 수영복이 있어요. 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다른 곳에 가서는 이번에는 뭘 보여주냐면요 신발장을 보여요. 신발장. 신발장도 제가 순식간에 딱 스캔했어요. 몇 클레쯤 될까요? 한 300클레 될 것 같아요. 300클레가요.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제가 보았던 그 왕궁 집은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 같았어요. 여자분. 남자 옷보다는 여자분에 맞는 옷이 거의 신발이 거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이 한 300켤레가 돼요. 그것도 어떤 신발? 황금으로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신발이에요. 그것이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어쩌다고요? 다 세심받으셨다고요. 다 세심받으셨다고요.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보이시면 손 들어봐요. 저는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때는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릴 때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 엘리사의 종 사환이 젊은 청년이었지만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도단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은 못 보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따고 나니까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확신을 해버려야 돼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3절에 가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주님이 집주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왕궁 여러분 지으셔야 돼요. 집 지으셔야 돼요.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이 교회는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이해하실 뿐이니까 뭐 성도들이야 목사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요 자기 개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별장이 있어요. 별장 뽑아놨어요. 누가 별장 얘기하던가요? 저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강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아래쪽 지방에 자기 별장을 지어놓듯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늘나라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별장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 별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봐야 알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장강에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면서 18절로 내려가면요. 시작.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계속 이어지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도 고급집을 지어도 기초를 바닥으로 보석으로 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기초 자체가 보석이야.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런 보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구경도 못 해보는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국을 쫙 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왕국을 지으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건축으로 말하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자재는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자재를 움직이려면은 이 땅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심든 몸으로 심든 기도로 심든 여러분 전도로 심든 심어야 돼요. 심으면은 그 심은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체에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석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왕궁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금도 황금 보석뿐만 아니라 온갖 보석이 차고 넘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늘나라에 왕궁 짓고 신분 높이고 여러분 상급 준비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자 우리 34절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크게 해보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요 안 가요?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바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천국은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관계 같은 이런 가족 관계가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영생하는 나라다. 영원히 사는 나라다.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우리 부부니까 같이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노릇 하려면 왕국을 지어라. 저는 제가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왕궁 안에요 천사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 어느 정도 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얘기해 보세요. 꽤 많이 있을 것 같죠?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수십만이 넘어요. 내 한 사람이 목사님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부릴 수 있는, 부리는 게 맞아요. 천국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원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이요 수십만이 넘어요. 더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내가 볼 때 여러분의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집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자, 지옥의 몇 장면 말씀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목사님 손 달라고 그랬더니 다 손 들으시니까 내일 저녁에 또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실 거죠? 이런 집회하면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데리고 오라는 소리를 못해서 참 섭섭하네요. 여러분 지옥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다르네. 뭔가 달라. 어떤 교회 가면요 반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0.1초도 잠 안 자고 100년 동안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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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도 지옥은 다 못한대요. 그만큼 지옥이 넓고 크고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인데 그 감옥이 심판받는 장소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바다처럼 넓어요. 또 어떤 곳에는요 한 개인이 독방에서 심판받는 죄수같이 그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지옥은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목사님이시구나,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아 우리 전도사님이시구나,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근데 지옥은 그렇게 몰라요. 저는 제 체험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8톤 트럭이 큰 짐을 싣고 아주 연약한 여인을 한두 번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형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흉물스럽고 훨씬 더 망가져 있는 게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캄캄해요. 그 지옥불에
그 용암 같은 분출물이 막 피어오르는데 이것이 마치 안개같이 수증기같이 피어오르다가도 어둠이 빨려 들어가 버려요. 아예 그런 것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옥에는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딱 보여줄 때는 괴물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지금 172 좀 안 돼요. 지옥에서는 심판받는 모습으로 오면 이게 172가 아니야. 훨씬 더 크게 보여, 덩치가. 괴물처럼 보여. 그리고 정상으로 딱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게 더 사실적으로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지옥에는요, 상상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자기들끼리도 그 속에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알아요. 지옥에서는 몰라요. 왜? 너무나 어둡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을 뭐라 합니까? 영벌의 장소라 말해요. 영벌의 장소.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8절에 갑니까? 지옥을 뭐라 합니까? 지옥 불이 끓어오르는 불못 둘째 사망.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한 것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서도 울음소리, 저기서도 울음소리, 여기서도 울부짖음, 저기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세요. 전부 다 그런 울음소리, 울음소리.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더라고요. 막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어디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지 막. 아무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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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짓을 질렀는데 그러는데 그건 자기하고 같이 죄진 사람들 말하겠죠. 실상은 그들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발버둥 치고요, 허덕이고 허덕거리고. 예를 써도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러다가요, 바로 돌아서서 막 저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막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70번 이상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옥 무서운 줄 몰라요. 죄 무서운 줄 몰라요. 죄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서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여기는 지옥 중에도 아주 바닥이 새까만 대리석 같이요,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 눈에. 이렇게 쫙
보이는데 제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지옥 봤다면 전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지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품어버리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바닥이 새까만 대리석 같은 게 쫙 끝없이 깔려있는데 거기에요. 시퍼런 목 같은 칼날 같은 게 쫙 박혀있어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 예, 그 목사님이 못 박힌 철판 위를 걸어간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와 비슷한 이런 철 같은 철심이에요. 쫙 깔려있는데 어두워서 제대로 안 보여요. 마치 어두컴 큼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한 3살, 4살 돼 보이는 아이들, 한 7, 8살 돼 보이는 아이들, 10몇살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거기에 수많은 남녀 아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아이는 이게 막 엉덩이가 항문부터 시작해서 이 엉덩이 이게 다 완전히 종이 찢어처럼 찢겨져 나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찢겨져 나가고 이 살점이가 툭툭 떨어집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일어서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옥은 고통이 끝나는 곳이 아니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발가락 사이에 이 뒤꿈치에 이게 다 찢어져 나가요. 이게 금방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찢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러가고 어떤 아이는 마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철심이 뒹구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찢어져 나가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그 이름 가운데 제가 보기는 자기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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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같은 느낌 들었고요. 아무개 아무개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아는 사람 이름을 저주를 하는데요. 그 저주가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할 저주를 합니다. 욕이란 욕은 여러분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이 무슨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냐. 전부 다 이러더라고요. 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뭐합니까? 막 노릇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셔요. 주님은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종아 이들 속에는 이들 속에는 이들 가운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해보고 여기 온 자도 있대요.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여기 온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합니까? 낙태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낙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이 아니니까 지워버렸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원치 않아서 쉬어버렸어. 영혼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냐고요? 육신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영혼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6개월이 되어도 아이고 그 이상이 되어도 아이고 아이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원치 않아서 아이를 키우려고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술 직으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엄마 엄마 나 살아있어 엄마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발버둥을 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쓰고 간곡하게 살고자 소원했지만 그 어머니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생명을 그냥 칼날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70이 되어도 흙으로 가고 세상이 태어나지 않아도 그 어린아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수술대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는 부디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처럼 내가 바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가슴을 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묻는가요? 너는 자유하냐? 그건 살인죄다. 혹시 이 중에 그 부분이 걸려있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죄가 걸려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까? 의학 박사가 이걸 알려줍니까? 또 한 곳을 봤습니다. 여기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바다처럼 넓어요. 정말 넓은 곳이에요. 끝이 안 보여.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막 마치 바다 위에 공을 던져놓은 것처럼 사람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요 이 바다 불못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밑에는 싹 빨간데 위에는 새카만 찌끼가 남은 것처럼 그렇게 가물가물하게 타오르는데요. 신기한 건요 여기는 사람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사람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좀 내보내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에서 심판받는데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요. 지옥은 하나님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장면을 주님이 한참을 보더니 저보고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또 다른 장면의 영화가 딱 펼쳐지듯이 보여주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종아 이들은 따릅시다. 이들은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되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종교인은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 이러니까 전부 다 비대면 예배로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알고가 죽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는 듣기 좋은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 목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게 짜고 치는 고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영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안 써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 예수님의 눈물이 있잖아.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약해요. 다 목회자 따라가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많이 우셔요. 여기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조금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러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펼치는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제 앞에서 쫙 펼쳐버리더라고요. 그 주님이 제 옆에 계시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야. 그게 그대로 내 앞에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시냐.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우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려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제가 그냥 조금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오늘날 교회가 이 지옥을 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요. 지옥 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죄 지적하면 부담스러워서 교회 떠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그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스러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택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남는 거예요. 안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정도 이런 큰 은혜를 줘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한애석의 장로의 합동적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는 목회자라면 아마 저도 굉장한 타겟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상의 주의 백성들도 최고의 관심은 내가 큰 자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